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이 되면서 비대면으로 사역을 하는 교회가 늘었습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 역시 온라인을 통해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 과제를 살펴보는 특별기획 세 번째 시간으로 교제와 나눔 사역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전망해봅니다. 한아은 기자입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교회는 코로나로 대면 사역이 어려워지면서 SNS를 통해 매일 말씀 묵상을 나누는 비대면 교제와 신방, 온라인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댓글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온라인 기도회는 성도의 90% 이상이 참여할 만큼 반응이 뜨겁습니다. 온라인 기도에 7천 명이 들어와서 매일 2시간 동안 천여 개의 기도 제목을 올리시고 또 7천 개 이상의 리플이 달릴 정도로 기도 열기가 이렇게 무척 뜨겁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제 자신이 올린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서 감사하다는 리플도 수백 개씩 달리고 있고요. 파주의 한 교회도 20여 년간 오프라인으로 지속해오던 교제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교회 측은 코로나 여파로 갑작스레 시작하게 됐지만 온라인의 강점을 살린다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자유롭다고 하는 게 장점일 것 같아요. 한 화면에 모든 사람의 얼굴이 다 보이거든요. 그리고 말하는 사람도 동시에 모든 사람의 얼굴을 다 보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온라인상의 교제가 현장에서의 친밀감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서툰 목회자와 성도들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 교제를 하더라도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온라인 레크레이션과 같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온라인 교제에 필요한 장비를 수월하게 다룰 수 있게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교제 사역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매뉴얼을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일이 왔을 때에 어떻게 단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라는 매뉴얼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코로나 사태가 끝나도 온라인을 통한 사역과 교제는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을 통한 교제의 확장이 교회의 건강한 부흥으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합니다. 구TV 뉴스 한아은입니다.